어디야? 지원! 야, 고생했다, 오느라. 지원아, 일로 가자. 조금 걸어야 돼, 아. 일로 가자, 일로. 앉아서 왔냐? 그러면? 서 왔어? 야,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것도 강남 아니었냐? 야, 오빠를 보러 하셨어. 너 개인 일치였어? 나 하나 써라. 아, 응? 어? 난 아니야, 아니야. 아, 나 안 써? 안 써. 쓰면 좋은데. 카메라 보고 쓰는 거. 연예인 보는 느낌, 연예인. 아이씨, 뭔 소리야. 야, 너 그럼 일할 때도 휠체어 하나도 안 써, 지금? 한 번도 쓴 적 없어. 진짜? 태피코 아저씨를 그랬는데 한번 휠체어에 앉기 시작하면 아 맞아 아예 못 걷게 된다고. 맞아, 자기가 걸을 수 있어도 못 걷게 그러니까. 된다고. 그러니까 아 나도 요즘 너무 안 걸어가지고 못 걷겠어 진짜. 그래갖고 휠체어 하려고 지원 받아서 몇 백만. 야 지원 그거 뭐 얼마 나오냐. 오토복 같은 거 살려면은 어 오토복 그게 제일 좋던데. 그러니까 아 지원 같이 오랜만에 걷는다 진짜. 우왕 10년 만에 안함에서 그러니까 안함을 수사까지 진짜. 내가 여기 진짜 내 찐친을 불러다가 얘기를 나누는 걸로 이제 한 일 꾸린 거란 말이야. 내가 그래서 친구를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나 네가 많이 생각이 났어. 우리가 10년 전에 같이 학교 다니면서 했던 그런 11년 전. 아 그래 11년 전. 누군데 진짜 옛날하고 똑같아. 20살 때랑. 주변에서 나만 이런 얘기해? 아니 다 그런 얘기.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. 아니 그런 그럴... 거 아니고 목주름 좀 어떻게 그것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. 목주름 원래 목주름이 10대, 20대, 30대 이렇게 10년에 하나 생긴다 그러는데 아. 지금 한 6개에서 60대 이상. 근데 우리 목 길어지는 거 알지? 너랑 나랑 어? 장애가 같잖아. 뇌성마비 몸을 못 움직이니까 목만 이게 이러잖아. 어, 나 처음 알았네. 아 그랬어. 내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 너 나랑 옛날에 고민 얘기 많이 하던 거 기억나냐? 그러면 오늘 좀 잘못했네. 아예. 너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잖아. 우리가 같은 장애인데 너가 장애 때문에 그거를 좀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는 순간이 대학교 올 때부터 막 있었잖아. 말하니까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. 그때 그래.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. 맞아. 공부 진짜 잘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. 아니, 그 이전에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기회 많이 없었어? 장애인 친구들이나? 없어. 너가 장애인 친구가 막 많진 않지. 근데 맞아, 그런 것도 편견이야. 장애인 애들, 장애인 청년들이 장애인 친구가 많을 거라고 하는 거. 우리 다 학교에서 만난 게 맞아. 그게 끝이에요. 그 이후로 그러니까. 아예 없어요. 너가 성공을 해서 아니 또 뭐? 너가 성공을 해가지고 더 장애인 만날 게 없는 거야. 아니, 그게 더 문, 그런 그러니까 이건 문제지. 너가 약사 자격증도 따고 이제 진짜 큰 곳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식약처에서 무슨 일 하고 있어? 지금 신약과 자료제출 의약품 허가를 하고 있어. 너 근데 왜 약국 안 가고 약국 고민했잖아. 그게 약간 썰이 있는데 어. 약국에 다 갔어. 갔는데 약국에 한창 코로나 때문에 엄청 사람이 많고 막 하루에 막 500명, 600명씩 오던 시절이었는데 약국에 어. 아니 그 더 그 이상 700명? 근데 하도 약이 없으니까 다 품절했잖아. 그래서 또 할머니가 오셨는데 타이레놀 달라. 아니 할머니 지금 타이레놀 없고 카피약은 있다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니 왜 타이레놀이 없냐? 어 너네 집에다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? 이러시는 거야. 그래서 아니다. 저희 집에도 없다. 근데 막 소리 지르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마침 식약처 공고가 떠서 진짜?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. 너 자꾸 존댓말 할 거야? 아, 그렇게 되었다. 야 이거 그렇게 되었다. 나는 약국 떠보려면은 약사들이 약사분들이 다 서가지고 막 일을 많이 하잖아. 넌 안 그랬어? 나도 그랬지. 그래갖고 계속 뒤에서 약 꺼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. 근데 엄청 힘들어. 지금 하는 일은 딱히 완전 내근직이라서 그럼 몸 힘들거나 이런 것도 오히려 약국이 보면 제일 힘들어. 그러면 근데 그래도 재밌어 약국은. 손님들 만나는 게? 응. 그러면은 다시 약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어느 정도는? 되게 나랑 친했던 그런 할머니 환자분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그립기도 하고. 근데 약간 나는 좀 새로운 일하고 특이한 일하는 거 좋아해서 약국 약사가 한 90% 80%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식약처에 있는 약사는 되게 희귀하거든.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 제약이 좀 적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관련된 심사나 이런 것들이 좀 나랑 잘 맞는다고 느껴서 지금 일단은 좀 더 할 생각. 너 출퇴근 어떻게 하고 있냐? 그냥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너는 어떻게 다녀? 지하철 못 타? 아니 장콜로. 어차피 같은 시니까. 거기 장콜은 좀 나? 뭔가 약간 지역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콜도 약간 많이 타고 다녔잖아. 서울은 일단 사람도 많고 차도 많지만 이런 강남 이런 데 사는 건 진짜 완전 아 진짜 못하지. 진짜 강남에서 여기 온다 그러면 이 시간은 한, 절대 한 시간 넘게 걸려서 아. 내가 7시쯤 도착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어. 아 그래서 무슨 목발 여신이니 막 어 그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안 없어. 내가 상대한테 나가기 전에 미리 장애인인 거를 얘기를 해야 맞아 될 것 같은데 얘기하면 안 나올 것 같고 떠나고 한 더 앉아 있다가
나도 내 삶을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꾸려왔고 그렇게 한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인 거지.